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내드리고 이렇게 대응 잘 해드리고 있는데 저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 저를 믿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끝까지 믿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게끔 이 방법 공개해드릴 생각이고, 이번 영상 그 소수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저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벌게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를 믿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이 영상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만 이 영상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지 않은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를 완전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단 번호로 문자 6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최 프로가 준비한 코인 스택스입니다. 스택스가 현재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 이전에 이렇게 고점을 찍어줬던 부분, 1100원 부분에서 물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리셔서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응 방안 자료 준비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택스입니다. 일단은 스택스 보기 전에 일단 추천 코인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윗꼬리 잡아먹으러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저희 최프로 무료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 하이파이 영상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많습니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하이파이 이거 상승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제가 코멘트를 남겨드렸습니다. 상승할 수 있다고. 윗꼬리 잡아먹으러 가야 된다. 일단은 523원 여기서 정리를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렸고, 일단 조금 거의 뭐 이런 데에서 몰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을 타서 일단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수익으로 마감했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편안하게 수익 즐기고 계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33만 원 잡아드렸는데, 일단 요 부근까지 갈거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못 가주면은 29만 5천 원, 요 자리 아래로 밀리면 제가 나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오자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또 지지받는 움직임 나올 때 타점이 나간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이번 달 300%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잘 믿어주고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달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하루에 뭐 1, 20% 이렇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이번 달300% 넘겼습니다.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이렇게 300% 이상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번호로 6번 입력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같은 거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좀 자리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스택스, 일단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일단은 894원, 894원에서 지지를 받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저는 바로 제 단톡방에 나갈 겁니다. 나갈 거고, 일단 2차적으로는 809원까지 있습니다. 809원까지 눌려도 괜찮은 이런 차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눌리더라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갈 거를 보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갈걸 보고 있어요.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N자형 패턴 이런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는, 어차피 저점을 찍어준 이후에, 여기 여전히 찍어준 이후에 재차 이렇게 막 쌍바닥 패턴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은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도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잘 지켜주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좀 조정 이렇게 나와줄 때 알트들 좀 순환매 나와주는데, 얘도 어차피 이런 애들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눌리면서 이렇게 자리를 줄 겁니다. 자리를 줄 거니까 이런 것도 뭐 물리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스택스에 대한 대형 자료 물리신 분들 뭐 자료 같은 거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문자만 숫자 6번만 적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톡방 초대도 해드리고 문자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뭐 궁금한 종목 같은 거 물어보셔도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그런 걸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스택스가 이제 자, 좀 봅시다. 지금 자리가 조금 좋아요. 자리가 이제 왜 좋냐면 지금 바닥 자리. 지금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여자리 지금 매집하고 들어올린 겁니다. 매집하고 들어올린 건데 여기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2월달부터 거래량이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나와줬고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올렸잖아요. 올려서 이제 들어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으면 바로 이게 한꺼번에 다못 털어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못 턴다고. 어차피 한번더 올려서 털어먹을 거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세력들이 안 나갑니다. 못 나가요.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털어먹고, 또 재매집, 하락형 매집을 통해서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털어먹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털어먹을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N자형 패턴.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지지 자리가 좀 나와주면 일단 나와주면 이제 추천 나가고 나서 이렇게 1238원 여 자리 또 중요 저항입니다. 이전에 또 이렇게 저항을 받아줬던 지지를 받아줬고 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이렇게 지지 받고 저항 받았던 이거 더 중요한 자리예요. 스택스 차트에서 좀 중요한 차트인데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좀 걸림 확률이 높으니까 거의 900원 초반, 800원, 700원대 이 정도에서 오면은 잡아서 1238원에 여기서는 무조건 1차적으로 매도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움직임 보고서 추가 타점, 신규 타점이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분할로 덜어내면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1984원대까지 여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일단 이 1984원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지지를 받았던, 또 이렇게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을 받았던,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괜히 얘 세력들이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 가면서, 중요하게 걸릴 자리들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가 처음부터 제가 스택스를 이제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빠질 거였으면 그냥 이 아래로 밀렸어야 돼요. 이 상승이 시작됐던 이 양봉짜리 양봉 하단까지 아래로 밀렸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밀리면서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죠. 브레이크가 괜히 걸린 게 아닙니다. 다돈 되니까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개미들 물량 털어먹으려는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걸 아셔야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단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뭐 수익도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타점 같은 게 이제 공유가 되면 그냥 막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뭐 스택스 뭐 매수 매도 이런 근거들을 다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해를 할줄 아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지 좋은 거는 다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그냥 수익만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타점이 나가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는지 왜 이런 자리에서 물타기가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요목조목 다 빼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수익 가져가기에 있어서 그렇게 뭐 쉽게 얻어지는 거 없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이해해야 매매 스킬 이런 것도 좀 향상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려운 이런 뭐좀뭐 차트 보는 게좀 어렵다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물어봐 주세요.
많이들 물어봐 주시고, 요즘에는 좀 그런 질문이 좀 뜸해요. 하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질문이 좀 뜸하긴 한데, 그런 것들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웨이브를 들어가고 싶은데, 웨이브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런 것들도 이제 자문도 다 해드리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대응 자료까지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스택스 자리는 이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고, 자, 차점이 나오면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이걸로 끝날 종목은 아닙니다. 이걸로 끝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볼 필요가 있다. 죽은 종목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리신 분들도 탈출할 수 있으니까, 대응 자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